야, 이거 큰일 났네. 블록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아우디 TT 차량, 쿠페 차량이고요. 컨버터블이 아니라 쿠페예요. 쿠페 차량이고 이 차량이 입고된 이유는 일단 시동을 걸었을 때 엔진의 진동이 엄청나게 심하다고 해서 입고가 되었어요. 일단 한번 차량에 타볼게요. 현재 주행거리는 11만 4,985km를 주행했고요.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이게 느낌이 막 차량 엔진 진동이 그대로 실내로 전달되는 느낌이고 막 고막이 울릴 것 같은 진동이에요. 드라이브를 한번 넣어보면 이거 뭐 운전할 수 없을 정도의 진동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표현이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번 이게 표현이 안 되네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실내에 전달되는 게 꼭 마운트가 완전히 죽어서 그 전달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한번 밖에서 볼게요. 엔진은 2.0 가솔린 엔진이고 TFSI 엔진이에요. 이거 커버를 벗겨놓으면 아우디에 흔히 들어가는 2.0 가솔린 엔진이에요. 터보차저가 달려있는 이렇게 FSI랑 TFSI는 터보가 있냐 없냐의 차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차주분께서 일단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엔진 마운트 브라켓이 쳐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봐도 엔진이 약간 앞쪽이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일단 여기를 보면 엔진의 마운트, 이 마운트 브라켓, 이 브라켓이 이렇게 일자로 내려가지 않고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조금 더 그러겠죠? 요 갭하고 여기의 갭이 차이가 나죠. 완전히 주저앉았고 이게 지금 여기에 엔진에 고정되어 있어야 될 이 브라켓 자체가 하우징, 요 하우징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보면 요 아래쪽 공간이 이렇게 보여야 되네. 요 아래쪽 타이밍 커버 요 공간이 커버랑 하우징 사이에 갭이 너무 많아요. 이게 많다는 거는 지금 이 브라켓, 요 브라켓이 지금 고정되어 있는 볼트가 부러지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렇게 기울어져 버려서 엔진이 실제로 이렇게 있어야 될 게 이렇게 앞으로 쳐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진동을 잡아야 되는데 이 엔진의 진동이 요 브라켓이 차체에 다 버리니까 엔진 진동이 실제로 실내로 다 유입이 되는 거죠. 일단은 볼트가 부러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러진 볼트를 지금 실차 상태에서 풀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이 볼트는 문제는 뭐 그냥 쉽게 풀리면 다행인데 풀리지 않는다면 실제로 엔진을 탈거해서 그 볼트를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차는 한번 타이밍 벨트 교환하듯이 한번 뜯어서 잠깐 보고요. 간을 본 다음에 안 될 것 같으면 엔진을 탈거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작업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게요. 차량을 리프팅을 했는데 지금 여기 엔진이 완전히 쳐져서 엔진 오일팬이 멤버에 아예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진동이 굉장히 심했던 거고 지금 이게 문제가 볼트자리가 깨져 있어요. 지금 여기가 볼트가 고정되는 곳인데 여기가 깨져 있는 게 확인이 돼서 블록이 깨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야 이거 큰일 났네. 블록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떡하지? 엔진을 아우디는 일단 탈거를 하고 지금 상태를 지금 확인하려고 엔진 탈거를 했어요. 했고 여기 보면 여기 엔진 마운트를 고정하는 브라켓이 완전히 깨져서 달아났어요. 달아났는데 볼트가 여기는 채워져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세 개 중에 두 개가 채워져 있지 않았고
하나는 깨져버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마 요거 하나만 채워져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두 개만 채우기도 그렇고. 안녕하세요. 엔진이 쳐지면서 이 벨트, 타이밍 벨트가 이렇게 여기 갈렸어요. 보면 요 자리가 타이밍 벨트도 내부에서 갈려 있고, 지금 고개 브라켓이 닿으면서, 아씨, 완전히 이게 처지면서 완전히 걸렸구나. 이게 볼트를 원래 안 채운 것 같아. 네. 이 긴 볼트가 사라질 수가 없잖아, 이게. 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근데 이게 풀릴 일은 없잖아요. 그치, 풀려도 이 공간이 좁아가지고, 풀렸다 하더라도 볼트는 여기 있어야 돼. 그렇죠. 도망갈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남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볼트가 없다는 거는 체결을 안 했다는 얘기야, 이게. 아, 망설여지네. 두 개만 채우기도 그렇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지. 타이밍 벨트도 갈아야 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엔진을 바꾸는 작업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루만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 하루만 좀 고민을 해보고. 아씨, 머리 아프다. 이 볼트 부러졌던 아우디 TT 차량의 엔진을 탈거해서 지금 확인해 보면 이 마운트가 접히면서 타이밍 벨트를 다 이렇게 갉아버렸어요. 그리고 깨진 위치가 요 자리가 깨졌어요. 요 자리가 깨져서 지금 달아난 상태이고, 요게 지금 구조상 이 볼트가 되게 길기 때문에 실제로 엔진에서 볼트를 채워놨었다면 이 볼트가 달아났을 리가 없는데, 이 볼트 3개 중에 하나도 안 걸려 있었어요, 3개가. 그래서 볼트는 일단 주문을 했는데 지금 장착을 해보면 얘가 지금 깨져나간 자리 때문에 이렇게 되고, 뭐 중고 엔진을 지금 구하려고 해도 엔진이 물건이 없어요. 없는지랑 요거는 지금 요 자리를